없어. 87초, 87초. 유세브르크 나이지리아. 87초. 87초. 너 때문에, 너 때문에. 여기서 할 게임은 간단합니다. 5초 스피드 퀴즈예요. 갑시다. 자, 팀명 정합시다. 팀명. 수석. 우리 팀이 뭐랄까? 수석 차석. 우리는 그 칠면조 어때? 칠면조. 야, 칠면조 할게. 칠면조. 면조 큰아버지. 팔색조 우리는. 아, 팔색조? 팔색조. 팔색조. 우리 칠면조. 어, 팔색조. 팔색조 발음도. 오케이. 좋아. 칠면조. 다섯 글자로 된 단어 다섯 가지 5초 안에 말해. 뭐가 있어? 어떻게 해? 팔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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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와. 팔면조. 팔면조. 우리야. 바로 우리야. 고대로 해. 고대로 해. 팔색조. 칠면조. 칠면조. 저기 저기요. 팔면조로 바꿀게요. 팔면조. 팔면조. 네. 팔면조 하실게요. 네. 팔면조. 팔면조. 칠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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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볶음밥, 오므라이스, 나이지리아, 룩셈부르크, 우리 집 앞에. 우리 집 앞에. 우리 집 앞에. 우리 집 앞에는 뭐야. 팔색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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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룩셈부르크, 나이지리아. 팔색조. 팔색조. 아, 팔면조라고? 팔면조. 팔면조. 너 때문에. 너 때문에. 다시. 팔면조. 팔면조. 팔면조, 룩셈부르크, 나이지리아, 아르헨티나, 말레이시아, 김치볶음밥. 우리 집으로 가자. 야, 나라야, 지금 너 택시 잡는 거야? 굴러, 굴러. 끊으죠, 끊으죠. 왜 나 무효과 나왔어? 무효과 나왔는데 왜 그래? 5초 안에 네 글자로 된 한국 영화. 한국 영화? 아, 그거 어떻게 해? 영화 제목. 한국 영화? 뭐가 있어? 뭐가 있어? 자, 800조! 800조! 7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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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색즉시공, 극한직업, 범죄도시, 옆집 누나! 언제 뭐야? 옆집 누나! 옆집 누나 뭐야? 언제 뭐야? 옆집 누나! 옆집 누나 뭐야? 옆집 누나 있어! 옆집 누나 있어! 찾아보면 다 나와! 야, 옆집 누나! 뭐 하나 있겠지? 아니야, 옆집! 옆집! 너 근데 그거 어떻게 알았어? 아니야, 옆집! 있을 것 같긴 한데! 그게 부산. 팔면조. 몰라 이씨. 한다 기전 원, 한다 기전 투, 한다 기전 쓰리, 한다 기전 포. 반칙, 반칙. 지면조. 지면조. 올드보이. 지면조. 올드보이 맞지? 올드보이. 오빠. 자, 팔면조. 부당거래 설치시공 기방도령 올드보이 검사회전. 와, 지구야, 너 너무 멋있다. 잘한다 여기. 너 재미 없어. 너 재미없어. 너무 잘해서 뭐 재미없어. 그리고 죄송한데, 죄송한데요. 웃을 때 이렇게 웃어주세요. 아, 이거? 아, 많이 보여요, 이거? It's alright. 우리 집으로 가자. 아유. 아, 잘한다, 우리 집으로. 아, 너무 멋있어. 준호야. 야, 준호야 잘한다. 한번 해줘. It's alright. 우리 집으로 가자. 오케이, 가자. 아, 가자. 19금. 약간. 19금 우리는 좋지. 아, 스토리를 잘 만들어야 돼, 내가. 저, 다 가. 저요? 어. 오케이. 시작. 그날 밤. 벗었어. 벗었어. 옆에서? 어, 가. 만졌어. 오. 너 먼저. 한 번 더. 너 먼저 한 번 더 한 번 더 야 야 이걸 어떻게 봐도 깜빡이 한 번 더 뭐 한 번 더 만질까? 이게 되잖아. 정말 진짜 한 번 더 만질까? 아니야 뭐 아니 어떻게 두 번째 이게 나와. 다시 해보자. 다시 해보자. 재밌다. 재밌다. 장르 멜로. 멜로. 왜 멜로? 우리 나 중간 가야 돼. 멜로. 시작. 고향에. 고향에. 뭐? 고향에. 뭐? 고향? 아, 자, 전설의 고향도 아니고. 왜? 아, 잠시만요. 아, 고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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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고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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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는데. 그렇지. 그녀가 우리 집 앞에서. 그녀가 우리 집 앞에서 우리 집 앞에서 벗었는다. 아 벗었다. 벗었는다. 아 벗었다. 벗었다.
벗었다. 야. 야. 엔딩 좋았는데. 야 고향집 앞에서. 그녀가 왜 벗어? 아니, 엄마. 하지 마. 내가 이러려고 고향 갔어? 아, 내가 이러려고 고향 갔냐고. 어? 내가. 자 이번엔 한 번 더 19금. 제작인부터 할게요. 그래요. 내가 앞에 던지는 어? 오케이. 장소가 어느 정도 이걸 생각을 하고 하라 말았지. 그거에 따라서 필터링을. 어. 오케이. 자 갑니다. 세 글자 게임 시작. 자 시댁에. 아 잠깐 시댁? 아 근데 시댁. 아 잠깐 시댁? 아 근데 시댁. 시끄럽게 시댁? 시댁에 갔는데 처제가 오라고. 그만해! 왜? 오빠! 19라고! 처제가 19라고! 아니 미쳤네! 앉으세요! 아니 미쳤어! 아니 마무리를 끝내자! 야, 다시 해! 처제가 뭐? 다시 해, 야! 아 이거 켜야 되는데 진짜. 어? 어 지금 방금 소리 났는데. 아니야. 누가? 아 옷이 좀 쓸려서 그런가? 아 빠드득 소리 났어요. 아 옷이. 그거 알아? 보리만 많이 먹으면. 연결해봐. 방구 아니야. 알았어. 오빠, 저 방구, 야 뭐 오빠 그렇게 근데... 성내면 누가 너라 그러냐. 오빠. 근데 준호 재석 오빠가 국수 환자거든? 국수 환자거든? 아니, 너도 모르니까. 국수 환자. 국수가 너무. 국수 환자는 뭐야? 이제 먹어볼게요. 어? 괜찮은데? 아, 근데 이거 약간 별미다, 별미. 근데 오빠 광어랑 너무 잘 어울려요. 회랑. 일단 그리고 회가 되게 맛있어요. 회가 맛있어요. 쫄깃쫄깃해. 회가 살아있어. 회가 좀 쫀득쫀득하다 그래야 되나? 얼음 샤워로 해가지고 쫄깃쫄깃하고 너무 상큼해요. 야 이게 진짜 고수 냄새가 싹 나면 그러니까 심하진 않아. 새콤달콤하고. 아니 진짜 맛있어. 나는 스타일이야. 아니 오빠가 이렇게 좋아할 줄 몰랐어. 야 근데 되게 맛있다. 난해 고수 냄새. 괜찮은데? 난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 아니야. 난 좋아. 어, 너무 맛있는데? 나만 맛있어? 아, 근데 별미야, 별미. 별미야? 어, 이거 준호 스타일 아니야. 내가 알아. 준호도. 준호 어때? 준호 표정 봐요. 아, 준호 주먹 줬어. 얘 오늘 처음이야, 주먹 주는 거. 처음에 저도 살짝은 놀래긴 했는데 이게 두 점, 세 점 먹으니까 괜찮지? 매력 있던데요? 네. 거짓말하지 마. 너 한 개밖에 안 먹었잖아. 너 한 개밖에 안 먹었잖아. 나도 봤어, 너. 아니야, 나 두 점, 세 점 먹었어. 난 너무 특이해서 너무 당황했어. 특이해 맛이 진짜. 깔라머시 원앤 먹는 약간 그런 느낌? 어, 막 상큼해. 아 그래 소민아 좀 너 저기 춤 연마한 거 좀 보여줘. 아, 연마? 아까 했던 거였지. 연마. 준비했어? 잘 추거든. 어 진짜? 준비를 준비해. 준비해. 중간. 아 같이 해주세요. 오. 어 잘한다. 오. 소민이가 이 저기 우리 집으로 가자를 이제 뒤늦게 이게 사실 의상도 그렇고 맘 먹고 입고 왔기 때문에 오늘 귀걸이가 포인트예요. 어디가요? 아 하트래요 하트. 아 마음을 좀 표현하는 거예요 언니? 이거? 근데 재석 오빠 소민 언니 일주일에 두 번 보는 거 어때요? 지겹지 뭐. 근데 소민 언니가 런닝맨 때는 좀 자유가 있어. 근데 여기서 언니 괴롭히더라고, 재석 오빠.
여기서는 거긴 내가 막내고 여기서는 밑으로는 다 있잖아 동생들이 너도 있고 미주도 있고 엄마의 시키더라. 오와 엄마의 시키더라. 여기 다 오나라 언니 밑으로 있다 하면 진짜 뭐야 한번 집합 한번 해야겠어. 안 되겠어. 기강 오빠 제가 기강 한번 잡을게. 안 되겠어 얘네가. 기강은 너부터 잡아라. 너 먼저 해야겠어. 질문인데 나도 가야 되냐? 아 오빠도 와야 돼. 오빠도 후배잖아. 밑으로 모였어.